고민, 많아도 고민인데 많은 게 좀 난 것 같기도 한데 이분 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둔 40대 주부예요. 남편은 참 많아요. 말하는 너무 많아요. 제 남편이 많은 건 바로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 모임에 가면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그러느라고 다들 인생의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선생님이신가? 친구들이 네? 목표요? 아니 그냥 뭐 살면 되죠 뭐. 참네. 이렇게 계획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사람은 잡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아... 친구들 앞에서 아주 연설을 늘었는데 말을 시작하면 기본 3시간, 기본 3시간.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합니다. 인터넷 설치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님,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삶의 목표는 뭡니까? 자, 우리 딱 5분만 얘기해볼까요? 5분만 얘기했냐고요? 3시간을 기사님 그날 완전히 괜찮아요. 가장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어? 여보 나왔어. 여기 주차장 좀 봐봐. 호프집이 시끄러워서 태아가 안 된다니까. 밤 11시에 직장 동료며 지인들을 데려다 놓고 인간은 말이지 혼자는 못 살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거든 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배려는 개뿔 새벽 3시까지 혼자 떠들어 놓고 뭔 배려입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빠랑 눈만 맞추면 자기 방으로 피하고요. 정작 자기 말만 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남편 때문에 전 숨 막혀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제발 누가 제 남편의 입 좀 막아주세요. 인생에 득이 되는 말도 너무 길면 아 그럼요. 이순재 선생님 곁에 젊은이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말이야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어.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 이렇게 지루하게 오래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허민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허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고민이다 진짜.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건져 오시는 분 처음이에요. 정치 씨. 안 돼. 남편분이 얼마나 말이 많으시기에 안녕하세요까지 방문해 주셨는지. 일단 사람을 만나면 네. 오랜만입니다. 뭐 예, 악수 정도 하고 예, 얼굴 빤히 쳐다봐요.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뭐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 저는 40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50대는 이렇게 하고 싶고 60대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반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가 길게 안 갈 거 아니에요. 메모죠. 종이를 갖고 오라 해요. 와우. 적어보라요. 그냥 말로 생각하는 거하고 적어보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쭉 적어보라고 해요. 민망한 기억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러 갔어요. 네, 네. 뭔 말 끝에 그 중국 한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니 아이고, 부동산 알아보러 갔다 중국 한문의 역사. 네, 네. 퇴근하실 때 7시에 같이 문 닫고 결국은 나왔는데 4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 문 닫고 같이 나왔어요. 퇴근할 때 원래 결혼 전부터 말이 많으셨어요. 맞아, 연애하실 때. 연애할 때는 누가 말만 시키면 얼굴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한마디 하면 저리 도망가서 있어요. 몇 년 연애했어요? 야 6년. 6년 동안 그때는 말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보니까 이분 나이가 좀 드셔서 여성 호르몬이 나왔네.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 40대 때부터 많아졌어요. 아, 이제 갑자기. 네. 갑자기 드라마 많이 보죠. 드라마는 안 봐요. 뭘 보고 이런 거지? 어떤 왜 그런 건지 남편을 만나면 오늘 남편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한 두 개만 물어봐요. 그래도 6시간이야. 그렇죠. KBS.